PBA 팀리그와 함께 하십시오. 웰컴 투 투구는 PBA 팀리그. 자, 오늘 대패 5라운드 6일째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블루온 엔젤스와 NH 노카드 그린포스의 2세트 경기입니다. 자, 서한솔 김민영 대 김보미 김민아의 대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뱅크샷은 연습은 참 많이 한 뱅크샷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회에 나와서도 그 평상시의 속도감. 네. 이게 지금 서한솔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점수에 2포인트 추가 목표를 합니다. 보통 이제 스트로크라고 표현을 하는 샷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스트로크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 그리고 내가 쳐야 되는 그 깊이감이 또 있어요. 네네. 네, 샷의 뭐 팔로우 깊이감이 좀 있는데 그것들을 연습했던 거 그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 그래도 멈칫했던 게 잘 봤어요. 네네. 함정수가 있는 공입니다. 일목적구를 그냥 만약 얇게 치게 되면 키스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한번 본 것까진 좋은데 또 마땅히 또 뒤돌려치기가 아니면 또 쉽지 않거든요. 옆돌리기를 끌어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흰볼을 그냥 얇게 뒤돌렸을 때는 이제 흰볼과 이제 큐볼에 이제 키스가 있어서 네. 목적구를 아예 바꿨네요. 자, 파란 공으로 네, 바꿨는데 파란 공을 각도가 좋진 않는데요. 왼쪽으로 옆돌리기가 넘어갈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이거 잡아냈어요. 잘 쳤습니다. 네. 와, 서한솔 이 뒤돌리기를 갈려다가 멈췄고 또 설계를 다시 했는데 아, 서한 선수가 확실히 능력치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네. 아, 잘했습니다. 네. 3대 0으로 앞서가는 서한솔. 빈 꼽은 모습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제가 저거 하면 되게 바보 같을 텐데, 그죠? 저 상상하기 싫습니다. 서한솔 선수가 하니까. 네. 자, 우상필 선수가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배치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시원시원하네. 벤치 타임아웃이 참 서한솔 선수와 엄상필 선수 조합에는 정말 좋은 게 엄상필 선수가 서한솔 선수를 많이 가리킨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스승의 입장에서 보면 저 상황에서 이 선수가 어떤 부분이 어려워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벤치 타임아웃이 좀 더 효율적이 될 수 있겠죠. 아, 이거 두껍게 쓰면서 내 공을 밀고 가야 되는데 두껍게 쓰고 밀고 간 것까지는 좋았지만 네. 네. 조금 임팩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스트로크에서 뭔가 좀 완벽하게 스트로크 된 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좀 더 강한 임팩이 좀 있어야 됐을 것 같고 네. 당점이 지금 좀 낮은 당점을 쓰기엔 좀 불리했거든요. 너무 낮지 않은 당점에서 각도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강한 임팩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 코너를 제대로 돌지 못하면서 득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김보미. 네, 김보미 선수 뭐 이제는 정말 우승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매번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 길게 갑니다. 각도가 나쁘지 않고요. 좋습니다. 네. 김보미 선수는 당구 치는 거 보고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조금은 여자 쿠드롱 선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공이 어려워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게끔 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보다 그 이상의 칭찬이 있을까 싶네요. 너무 과한 칭찬이라고 생각하나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네. 득점이 되든 안 되든 지금 이제 조금 키스의 위험이 있는데, 흥단. 자, 여기서 키스가 빠졌고요. 아, 네, 좋습니다. 계속 득점 기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보미 선수의 우승이 이제 빨리 오지 않는 것, 이것도 그 뭐
뜸을 좀 잘 띄는 밥맛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군요. 김보미 선수의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뭐 저번 대회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거의 우승 근접까지 왔지 않았나 싶을 정도였었는데. 그렇죠. 네. 아, 지금도 임팩트 조절 좋아요. 자, 지금 제가 임팩트 조절이 좋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1만 초도가 가까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거보다 좀 강한 힘 배합이 들어가게 되면 이 분리각을 만들어내질 못해요. 그렇다고 네. 얇게만 치다 보면 또 키스의 위험이 있고요. 일목적구를 조금 내려놓는 두께를 쓰면서 내공의 임팩트를 조금 조절을 해서 내공을 살짝 밀고 들어가게 공을 맞춰냅니다. 좋아요. 조금 전에 김근혜 선령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그게 이제 당구 서적만 봐서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당구 서적으로는 글로는 설명하기 힘든 부분. 그렇죠. 그 임팩 느낌이 가장 중요하죠, 당구에서. 그렇죠. 여기서 네, 잘 교차가 됐습니다. 자, 조금 짧아 보이죠? 그러네요. 네. 지금 리스트로 갈 때 조금 자신감이 없게 나간 것 같아요. 3대 3. 아, 선솔과 김보미가 나와서 석점씩을 기록했습니다. 아주 시작부터 팽팽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네, 짧게 아쉽게 빠졌습니다. 네, 김민영 선수의 팬분이신 것 같아요. 자, 옆돌리기가 일단 편한 두께이긴 한데 너무 또 두껍게 치다 보면 각도가 좀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강한 이 임팩을 좀 주게 되면 키스의 네. 타이밍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일목적구 두께가 너무 두꺼웠어요. 옆으로 보내기 위한 당점은 좀 낮은 당점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김민영 선수가 옆돌리기를 시도했습니다만 살짝 짧게 빠졌어요. 네. 기울기가 대충 두 칸 정도의 기울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당첨을 낮추고 분리를 좀 만들어 놔야 됐을 것 같아요. 끌어간다는 개념보다는요. 아, 지금 공을 직접 내리나요? 아래쪽으로 좀 네. 돌리겠다는 거죠? 옆 돌리기로. 아, 좋아요. 김민아 선수는 스트로크가 또 좋은 선수고요. 네, 아 이제는 진짜 여자 선수들의 발전이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그래요. 것 같아요. 일목적구 두께가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네. 네, 좀 제한적인 두께 선상에서 각도를 잘 만들어냅니다. 잘 칩니다. 자, 그리고 비껴치기를 회전을 아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두께를 쓰고 가는 게 좀 좋긴 한데. 자, 각도. 네. 네, 잘 만들어냈어요. 자, 연속 득점 기록하면서 5대 3으로 앞서 나가는 NH 농협카드 그린보스. 자, 배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다는 표현은 어렵다는 표현과 거의 비슷할 수 있는데. 네. 조금은 다른 의미가 세워치기도 조금 애매하고 옆돌리기도 조금 애매해요. 앞돌리긴 좀 어렵고요. 자, 이거 꺾어지기가 좀 쉽지 않죠. 조금 길게 빠지는 것 같죠?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완전히 세워야 되는 경우에서 기울기가 좀 없는 상황이 좀 더 편하고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기울기가 좀 있다 보니까 회전 조절을 하기가 좀 어려웠죠. 겹쳐서 공략을 했습니다만 살짝 길게 빠지고 말았던 김민아 선수. 김민아 선수도 뭐 아마추어 강으로 불리다가 이제 LPBA에 도전해서 우승이 뭐 쉽게 나오진 않았죠. 조금 시간이 걸렸잖아요. 네. 비껴치기 길게 가는데요. 아, 이거 짧지. 네. 김보미, 안녕하세요. 비스가 나면서 서한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객관적인 전력 이런 것들은 이제 선수 개개인의 이제 우승 경험이라든가 전체적인 뭐 랭킹 또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또 팬들이 바라보는 이 선수의 이제 뭐 우승 가능성의 퍼센티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김보미, 김민아 쪽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한 느낌이 있죠. 네. 네. 김민아
김민아 선수는 또 우승 경험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당구 경기가 강하다고 해서 또 그쪽으로만 무조건 흘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선수를 김민영 선수도 충분히 또 이런 그 1세트 경기에서는 또 집중력을 발휘해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은 파란공이 내려오는 키스 타이밍을 조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흔들리듯 가는 두께로 가기에는 좀 어렵고, 자, 벤치 타임아웃을 부른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세가 좀 안 나와서, 그러면 그러니까 얇게 가지고 끌어내거든. 아, 얇게 앞돌리기 맞아요? 얇게. 장충만 맞았는데 앞봉 세워놓고 이쪽으로 가고 노인글리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여기 있으니까 확률이 뒤쪽도 있고 이쪽도 있으니까 앞봉 세워놓는 얇은 두께 하이팅 봉을 세워놓는 얇은 두께 자 선택은 대회전 선택보다는 네. 회전력을 줄인 상태로 장단 단장으로 가는 거죠 지금 아예 얇은 두께로 일목적구의 키스 타이밍을 아예 만들지 않고 더블 쿠션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네. 장단 단으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께가 중요하겠군요. 자, 장단 단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조재호 선수가 말했던 것처럼 일목적구가 움직이지 않는 얇은 두께가 관건이었죠. 일목적구가 저렇게 내려오면 이제 키스의 위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더 얇았어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근데 지금 공은 오히려 일목적구를 내리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두께가 허용이 된다 치면요. 네. 자, 씩씩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민영 선수인데 요 근래 들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비껴치기 짧게 가는데요. 아,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 이 공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부분에서 비껴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일단 김민영 선수도 편한 두께를 치면 키스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럼 억지로 키스를 빼야 되는 그런 두께보다는 차라리 파란 공의 리버스 형태로 공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김민영 선수의 단식에는 예. 팀리그 이번 시즌 전후기 통틀어서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고 복식에 이제 꾸준히 출전하고 있는데요. 자 멀리 있는 볼을 공략을 했는데 조금 두꺼웠나요? 네, 좀 짧아 보이죠? 오, 그래도 거의 근접할까까지 갔습니다. 두 볼의 속도가 줄면서 뭐 거의 득점할 뻔했던 장면이었어요. 자 5-3, 자 두 점 차에. 아, 승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 근데 다음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김민아 선수가 굉장히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까지 한번 주시해 봤는데요. 네. 선수 선수가 아, 이거를 네.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김보미! 안녕하세요. 그리고서 김보미 네, 이 배치에서 지금 뭐 설계는 제대로 하고 들어갔습니다만 어, 좀 예민했던 거죠? 어 그렇죠. 뭐 예민한 것도 예민한 건데 일단 역회전을 주고 정확한 3 쿠션 이후에 네. 4 쿠션 라인을 만든다는 원뱅크 넣어치기는 그렇죠. 어떤 공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김보미 선수의 더블 쿠션 형태인데요. 오히려 아예 횡단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장장 아, 네. 투 쿠션에 맞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예 횡단으로 보낼 거였으면은 조금 더 낮은 당점과 좀 더 각도가 좁게 쪼개질 수 있는 쪽 빠른 느낌을 좀 더 부여해줬어야 했을 것 같고요. 네, 투에서 더 좀 내려갔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자 김민영 선수
자, 역시 더블 쿠션 시도인가요? 네, 더블 쿠션 같죠? 자, 저 사이공간만 아니면 좀 있는데. 자, 아, 맞습니다. 아, 네. 네. 5대 4가 됐습니다. 저 아래쪽 공간이 사실 좀 만만치 않았거든요. 빠질 때 보면 쏙쏙 빠져나가는데, 오, 이거를 네, 살짝 흔들렸네요. 불러내주세요. 좀 쉽지 않게 섰나 봅니다. 힘볼을 겨냥해서 이제 코너 깊숙이 넣어서 옆돌리기 형태로 돌리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원백크 넣어치기가 키스의 위험도 크고요. 네. 그리고 두껍게 키스를 뺀다고 치더라도 각도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아래쪽 이제 단쿠션 사이 공간을 노리는 건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자, 이거는 괜찮을까요? 대신에 이 공을 칠 때는 일목적구를 맞고 내공이 분리가 커지지 않게끔 치는 게 좋고, 오, 일단 각도 좋아요. 네. 자,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오, 괜찮은데? 네, 예. 좋아요. 자, 잘 쳤습니다. 5대5 동점. 자, 일목적구가 많이 안 내려오게끔 하는 두께와 힘 배합이 참 중요했거든요. 자, 그리고 3뱅크가 잘 모여 있는데요. 코너 언저리를 들어가주면 각도가 자연스러운 각도가 나올 것 같아요. 굳이 각도를 길게 뽑아내려고 하던가 짧게 만들려고 하지 않고 깊숙하게 들어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뱅크샷 시도하는 김민영 자신있게 큐를 던졌는데 좋아요. 김민영 가요. 근데 확실히 관중들의 환호가 있는 팀리그와 관중들의 환호가 없는 팀리그는 정말 다르네요. 아, 다르죠. 네. 네. 지금 바로 옆에서 관중분들이 이렇게 환호를 해주니까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것 그렇죠. 같고 선수들의 집중력도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관중들이 이제 꽉 틀어찬 가운데 선수들이 경기하면 그것 자체도 선수들한테 이제 주는 부담도 있을 테고 또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아, 그런 경기는 더 뜨겁겠죠. 그렇죠. 자, 지금 컨트롤 좋아요. 네, 자, 길게 좋아요. 되고요. 성공합니다. 초반에는 서한솔이 좀 불을 당겼는데 김민영 선수가 지금 계속해서 득점을 하면서 8대5. 자, 시간이 지금 2초, 3초 남기고 지금 큐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난이도가 적은 공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오, 시간에 좀 쫓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뭐 스트로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자, 뒤쪽 공간 보나요? 횡단으로 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네, 뒤쪽 공간. 자, 그래도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어요. 네, 이거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와, 김민영 선수가 네, 2세트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